있습니다. 김은정 잘 줬고 김태민 왼쪽 아, 네. 오재석 쪽입니다. 좌측 연결. 아, 네. 뒤쪽에서 최어준 선수가 공을 따냈습니다. 아, 다시 카운트 준대. 심하다. 그렇죠. 잡았습니다. 지금 잘라줬는데. 자, 이제 네. 석공. 자, 정성민 뛰고. 한번 접고. 아, 네. 아, 여기서 연결이 안 되는군요. 지금 공을 잘라서 좋기는 했었지. 왜? 수비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오른쪽이겠죠? 그렇죠. 이쪽으로 많이 쏠려 있거든요. 자, 공 빠져나왔습니다. 자, 카운트로 오면서 낚여주고. 아, 좋아요. 심하다 갑니다. 자, 태클. 일단 막아내거든요. 최어진. 뭐, 최어진.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자, 이제 갑니다. 자, 웨슬리 왼쪽으로 심하다. 가운데 정성민, 오른쪽에는 김은주입니다. 자, 웨슬리 쪽. 아, 웨슬리가 위치를 바꿨어요. 발 맞고 아웃됩니다. 걸어킥. 아, 걸어킥이 네, 선되네요. 패스 자체가 많이 줄었거든요. 지금 좀 많이 내려와서 볼을 미리 따줄 필요도 있고요. 그렇죠. 자, 왼쪽이 정성민 쪽입니다. 헤딩을 떨어뜨려주고 유창희 선수지만 그 바로 뒤에 있는 김영신이나 김재성이 오히려 더 위험한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재성 선수가 똑볼을 다루는 센스가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아 김재성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을 잘 막아줘야지만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앙에서는 아 강원FC가 아, 돌파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백종환 시마다에게 다시 백종환에게 왼쪽 오재석 패스 좋습니다. 다시 시마다 다시 백종환 오재석 아. 또 둘째가 서러하는 김충원 선수가 상부상부 지금 센터백을 맡고 있는데 이 선수의 앞으로 찔러주는 그런 공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재성 오른쪽으로 자, 뒤쪽에 있는 김영신에게 짧게 줍니다. 김철호, 유창현, 김재성 이런 선수들이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선수들입니다. 초반에 역시 선수나 웨슬리 선수에게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김영희 선수가 오른쪽으로 주고 10번의 김재성 축구에서는 10번, 11번, 9번 다른 선수 이전 상황에서 아 위험 아 지금 자 왼쪽으로 또 아 돌아갑니다 좋게 왼쪽 닦여줍니다 뒤쪽 아 조금 뒤로 갔어요 조금 뒤로 갔어요 자 이제 강원FC의 아, 공격이 네. 시작이 됩니다 옆줄에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옆줄 아웃 아 지금 그 공격 물꼬를 터야 돼요 그렇죠 일선에서는 일단 아 시간을 좀 지체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뒤쪽에서 김호규 골파 쪽으로 쪽으로 한번 김은중의 개인 기량을 믿어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심한 선수 시야를 넓게 잡아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은중 선수는 많이 뒤쪽으로 내려와서 플레인 해주고 있고 네 나서는 뭔가 그 분위기 전환해야 된다 뭐 슛 필요하다 그 상황에서 딱 나오는 선수가 김은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김은중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많은 볼터치를 하지 않더라도 네. 그 상대 상무에게는 압박이 될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지금 더 붙어줘야죠. 자, 김영신 낚여주고 가운데로 아, 봅니다. 달려가주지를 못해요. 자, 반대쪽. 다시 잡고, 자, 오재석이 막아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박스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고요. 자, 헤딩 안쪽 다시 줍니다. 아, 자, 원정 위험합니다. 자, 슛! 지금 옵사이드가 아, 아닌데요. 네. 아, 그냥 진행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 정확하게 자기의 그 리듬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헤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수비가 안 될 때는 공격에서 또 자신감을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그럼요, 네. 자, 상부상부 카운트를 올립니다. 골키퍼, 송유걸. 브라스트 태펫. 이하울 문태헴 알쿠리 태빈 넵사. 웨이셀킹 헤드타니 와킹 쿠라 마타디. 와 무룰. 와이 태깝다. 와 아파. 아. 와 사우와. 사우와.